예, 이번에는 여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바인딩이에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던 내용이었죠. 이 바인딩이 왜 필요한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요거는 어떤 문제가 있죠. 자바스크립트에, 그러니까 어떤 poor aspect of JavaScript due to 네,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단점이에요. 그 단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현재 지금 보니까 이렇게 explain binding compon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했고, 다음에 onClickMe라고 하는 메소드와 render 메소드, 그죠? render 메소드에 버튼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 버튼의 onClick 이벤트에 대해서 이러한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부착했습니다. 그죠? 이벤트 핸들러죠. 그래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어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this의 onClickMe면 이거잖아요. onClickMe, console.log this. 이거 this랑 console.log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undefined가 뜬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클래스가 뜨든지 아니면 클래스가 만든 인스턴스가 뜨든지 그런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게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윈도우가 나왔더랬어요. 왜냐니까 지금 이제 이걸 onClickMe가 수행될 때 여기 수행될 때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디스에 대해서 혹시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면 자바스크립트의 디스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컨솔로그 디스 할 때, 그죠? 이때는 언제죠? 내가 마우스로 이걸 클릭할 시점이잖아요. 그죠? 마우스로 클릭하는 시점에 디스는 윈도우죠. 윈도우 글로벌 오브젝트란 말이죠. 이거는 글로벌 오브젝트입니다. 글로벌 오브젝트.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윈도우로 나타났더랬어요. 윈도우. 그런데 ES6 버전 이후로는 이렇게 undefined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떤 이 클래스가 정의될 때의 this와 막상 요 onClickMe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될 때의 this가 서로 달라지는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bind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바인드라는 알고리즘의 기초에서 콜이나 어플라이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콜 앤 어플라이 are also based on bind. 그 바인드가 뭔지 보죠. 보면은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니까 constructor 해서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잖아요. 만드는 시점에 this is onClickMe 이거잖아요. 이것의 주어를 this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this는 누구죠? 이때 this는 instance죠. 만들어지는 instance. this equal instance of this class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의 instance와 여기 onClickMe가 주어 동사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형성된 관계가 영원히 지속하라는 거예요. 마치 약혼 반지를 끼듯이, 결혼 반지를 끼듯이 이 오브젝트와 인스턴스 오브젝트와 요 메소드를 서로 연결해 준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은 클릭미 하면은 이번에는 정확하게 explain binding component라고 하는 하나의 컴포넌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밑에 줄줄이 여러 가지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거듭 설명하자면은 어쨌거나 이제 제대로 서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this onClickMe를 버튼하게 되면은 그 this가 말하는 바가 console.log this 있잖아요. 요 this가 window 오브젝트가 아니라 요것이 만들어내는 이 클래스가 만들어내는 constructor 펑션이 만들어내는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요렇게 적을 수도 있고 혹은 요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우리가 지난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이거 패드로 펑션 있잖아요. 패드로 펑션을 하게 되면은 이 디스가 자동적으로 요 뭐예요? 요 메소드를 둘러싸고 있는 오브젝트에 연결돼요. 그죠? 그걸 정확히 말하면 클래스 메소드 can be auto bound.
using JavaScript ES6 arrow functions. 그죠? This in arrow function. An arrow function is auto bound. 자동적으로 bound to the outer object입니다. Object of the function in which it resid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this arrow function 내에 있는 this는 자동적으로 이 this가 위치하고 있는 function의 외부 오브젝트. 지금 이 펑션은 어떤 외부 오브젝트는 뭐죠? explain bindings component라는 클래스가 만들어내는 인스턴스죠. 그죠? 자동적으로 묶여 버려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this onclick me equal this onclick me bind this 이렇게 안 해 주더라도 자동적으로 요 효과와 같단 말이에요. 이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다가 지금은 여기에 똑같단 말이죠. 이렇게 해주지 않더라도 이 패드로 있잖아요. 패드로 요것만으로도 요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더 적어놓을까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패드로 방식이 더 편리한 방식이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this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요것들이 요 알고리즘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혹시라도 요 this의 동작 메커니즘은 소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Due to poor aspect of JavaScript. 저 자바스크립트의 bad라고 그렇게 bad aspect 나쁜 측면입니다. 나쁜 측면이 바로 this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 this죠. 그죠? 자, this problem, the problem, the issue of this is due to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우리가 this를 또 안 쓸 수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를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thi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